자, 우리 아기들은 오늘 엄마랑 뭐하러 오냐? 딸기하고 커피 마실? 쓸모없는 장자매. 쓸모없는 장자매? 쓸모없는 마음. 되게 저희가 많이 올라오고 같이 얘기하면서 놀리는 사람들 쓸모없는 마음이 커요. 쓸모없는 마음을 너희들이 크다는 얘기를 인정을 안 해주고 있네. 쓸모없는 마음 올라올 때 그때 어떻게 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 아예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느껴주는 것보다 이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엊그제도 이제 제가 편집을 먼저 알고 민수가 편집을 나중에 알아서 제가 민수한테 편집을 좀 알려주기로 했는데 막상 편집을 민수를 알려주려고 하니까 아, 나같이 쓸모없는 놈이 내가 무슨 편집을 알려줘 이렇게 뭐 전문가들도 많은데 하면서 민수를 대충 이렇게 그냥 나 쓸모없으니까 오히려 전문가들한테 배우는 게 낫지 하면서 대충 가르쳐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수가 좀 마음이 많이 올라오고 많이 저는 또 나중에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가들아 이걸 알아야 돼. 쓸모없는 그 마음의 아픔을 인정을 하잖아? 그게 사랑이 돼. 근데 그 마음을 버리잖아? 그럼 그게 가해자가 돼. 그러니까 니들은 이렇게 생각해. 쓸모있는 마음은 그거는 좋은 마음이라 도움이 되고 쓸모없는 마음은 나쁜 마음. 분별을 해. 늘. 근데 그거를 늘 분별하지 말라고 해도 니들은 또 분별하고 있어. 쓸모없는 마음을 보면 왜 인정을 못하냐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그래서 버려. 버리니까 합체가 되는 거야. 내가 그냥 버리니까 그게 바로 나를 덮쳐서. 또 그게 안 되려고 아예 그걸 안 느끼고 아예 그냥 완전 묻어버려. 외면하고 수치주고 막 하면서. 너무 두려워. 버림받을까봐. 쓸모없는 사람 되면. 그치? 그걸 인정하면 내가 그런 존재가 되고 그런 존재는 버림받을까봐 너무 두렵고 그런 거 아프잖아. 버림받은 아픔을 보는 두려움 때문에 그걸 인정을 안 한다고. 자꾸 휩쓸리고 빠지게 되는 거야. 그때 그 버림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그 아픈 마음, 약자의 아픔을 어떤 마음이든지 다 약자의 아픔이 올라오거든. 이 마음 인정하면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하다못해 사랑도 그래. 사랑도 인정하면 저 사람하고 사랑에 빠지면 저 사람이 날 버리면 너무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야.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조차도 어떤 마음이든 뭐 좋은 마음, 나쁜 마음, 뭐 쓸모 있는 마음은 니네 좋을 것 같지? 쓸모 있는 마음을 인정한다고 생각해봐. 니네가 쓸모 있어진다고 생각해봐. 좋아? 생각해봐. 무섭네. 그것도 두려워. 그거 두려워. 쓸모 있어지면 또 얼마나 많이 시킬까? 그럼 내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또 이렇게 돼. 어떤 마음도 그 비켜갈 수가 없는 거야.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게 너무 두려워.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인정하는 걸 다 잘해서 마음을 쓰고 살면 삶이 너무 행복하지. 삶과 하나 돼서. 헤라엄마 책 제목이 뭐예요? 삶과 춤추게 하라지. 삶을 춤추게 하라. 삶을 춤추게 하려면 이 삶을 마음이 만들었는데 마음이 춤을 춰야 되고 마음이 춤을 추려면 마음을 인정해서 내 그 마음을 써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인정을 못해. 마음이 두려워. 어떤 마음도 두려워. 다 두려워. 다 두려워. 부모의 사랑도 부모의 기대 이런 너무 두렵지. 기대에 부응 못할까봐 실망시킬까봐 두렵고 그렇다고 부모의 미움은 좋아? 아이고 미움도 너무 아프고 두렵지. 다 두려워 어떤 마음이든지. 근데 그거를 인정을 하고 이렇게 인정하는 거야. 버림받아도 좋아. 아파도 좋아. 두려웠고 아파도 내가 그런 존재 될게. 딱 이래서 딱 인정하는 거야. 아픔과 그 두려움 느끼면서 거의 막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픔을 느껴야 되지. 그런 다음에 그 마음 그냥 쓰는 거야. 버림받을까봐 못 쓰는 거야. 우리 애기도 그걸 버림받을까봐 써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인정해서 써주는 거야. 그럴 때 사랑받아. 왜? 아픈 마음을 주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애고들이 살면서 가장 원하는 게 마음이야. 진심.
가장 받기를 원하는 게 진심. 가장 주고 싶은 것도 진심. 근데 무서운 게 또 그 마음이야. 그래서 그걸 딱 인정하고 그걸 줬을 때 되게 행복하고 사랑받아. 혹시 버림받더라도 아파도 행복해.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잖아.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가해자가 되는 거야. 어떤 가해자? 봐. 마음을 안 쓰니까 그냥 머리로 대충 해주고 성의 없이 해주고 그 상대에 상처받고 나도 하고 나서 되게 행복하냐고. 그게 안 행복하지. 그치? 니네 그거야. 며칠 전에 혼났잖아. 미디움팀. 영빛을 마음을 안 담아서. 해놓고 나서 니네 안 행복했을 거야. 아까 키트 만들 때 되게 행복했을 걸. 마음을 막 담아서 하니까 힘들어도. 하지만 마음을 안 쓰면 안 행복해. 일단 할 때. 그냥 두렵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되게 엄청 일로만 다가오고 그걸 빨리 해서 쳐내야지 막 이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그게 그걸 해서 이 사람들 얼마나 행복할까? 아가 키트 줄 때는 어땠어? 막 기대하면서 너무 행복할 거야. 왜? 내가 마음을 담은 걸 아니까. 설사 실망했어도 내가 그 아픔을 느껴도 난 최선을 다했으니까 괜찮아. 운동 경기 하고 나서 그러잖아.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 그런 마음 뭐야? 마음으로 진심으로 했으면 나는 후회가 없는 거야. 근데 마음을 안다 보면 그냥 힘들기만 하고 얼른 빨리 지나갔으면 괴로움의 시간이고 상대도 그렇게 돼. 가해자를 하는 거야. 상대와 나 모두에게 가해자. 해주니까 가해자 한 게 없고 그 쓸모없는 막 아픔을 인정 안 해서. 그걸 그냥 인정하고 쓸모없다고 버려도 버림 받을게. 아파도 아픔을 느낄게. 딱 이렇게 하고서 했어야 돼. 마음을 썼어야 돼. 그러면 의외로 상대가 되게 기뻐하고 최선을 다해주니까 상대는 이래. 내가 뭘 잘해주길 원하지 않아. 상대에게 최선을 다했는가. 헤라 엄마가 스승을 하면서 생각해봐. 니네한테 진짜 요즘 들어와서 좀 쓸모있고 유능한 스승이지 옛날에 초짜 때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열등하고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 스승이었어 나도.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변함이 없는 게 있어. 난 최선을 다해. 내가 줄 수 있는 거 다 주려고 해. 그 이상은 나한테 요구하면 미안하다. 내가 열등해서 이거밖에 못 준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난 부끄럽지 않았어. 왜냐면 내가 최선을 다했거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이게 잘 안 깨지는 애가 있으면 세션에서 안 깨지는 애가 있으면 밤에 계속 생각을 해. 계속 생각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이 아이가 시간 내고 비용 내서 여기 와서 이걸 왜 안 바꿔지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내가 최선을 다한단 말이야. 그리고 혹시 그 아이가 막 혜라님 이래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됐어 이럴 때 내가 아프지만 그래도 미안하다 이렇게 하고 그걸 받아들여.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성장해. 그 아픈 마음 때문에 내가 더 절치부심하고 더 막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대충 힘들어서 마음을 안 쓰고 그냥 테크닉으로 머리로 했어. 그러면 그게 다 일이 됐을 거고 나는 포기했을 거야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나는 역시 안 돼 이러고. 그 차이야. 엄마가 뭘 얘기하냐. 쓸모 있는 마음, 쓸모 없는 마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쁜 마음, 미운 마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떤 마음이든 있잖아. 그 마음을 인정해주면 진짜 그 뭐랄까 행복해지고 니네가 의식이 성장하고 정말 그렇게 돼.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해주면 가해자가 돼. 인정하면 사랑, 인정 안 하면 가해자야. 어떤 마음이든. 마음이 사랑이요. 근데 마음은 다 아파. 안 아프고 건강한 마음은 없어. 그런 마음으로 느껴지진 않지. 득도한 거지. 아픈 마음을 다 인정하면 마지막에 마음이 없다는 걸 알게 돼. 그러면서 득도거든. 근데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해야지 그게 깨달음으로 가고 그게 사랑이 되는데. 그 아픈 마음을 인정할 때 아파. 어떤 마음도 아프기 때문에 두려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이거 썼다가 다 니가 그걸 마음을 안 쓰려고 요리조리 그거를. 세상 애고들이 그것 때문에 저렇게 힘든 거 아니냐. 세상 애고 중에도 성공하는 몇몇은 그 마음을 써. 마음을 쓰는 사람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어. 왜냐면 어떤 걸 물건을 만든지 뭐 나의 뭐 노력을 주든지 내 마음을 주면 좋아하거든. 귀신이야. 애고들도 그 애고를 만든 본성, 신성은 다 있거든. 인간 속에. 그래서 알아. 내가 이렇게 뭘 줄 때 이게 이 사람의 마음이 담겼는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별거 아닌 물건도 막 힌트치고 이런 거는 다 마음이 담긴 거야. 다 사랑이 있는 거야. 영체가 돌아. 근데 마음이 조금이라도 담기면 영체가 돌아. 근데 마음이 안 담긴 건 반드시 실패하지. 사랑이 없으니까 영체가 안 돌아. 자꾸 머리로는 공부한다고
수행한다고 들어가야지 하면서도 몸을 잡고 안 하면 저렇게 피하게 자동도 근데 봐, 생활 속에서 벌써 그 마음이 올라올 때 되게 두렵잖아. 그 마음 보는 게 아프고. 그때 나는 그때가 제일 청산 기회였거든. 미칠 것 같이 청산을 많이 했거든.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픈 마음, 벌벌 떠는 이런 나, 그거 엄청 많이 청산하고 또 하고 그 과정이 분명히 있었거든. 근데 니는 그냥 그렇게 두려움 올라온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이 마음 인정했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그러면 바로 그걸 버려버리고 머리로 들어가. 가해자를 해버려. 그러니까 저거 막 짐승상이 올라와서 지금 계속 막 힘들었는데 이게 올라오니까 이게 아예 막 종이 다르게 올라오니까 제가 종이 다른 사람인 것 같은 게 올라오니까 이걸 느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인정하면 버림받을 것 같지. 네, 그리고 이건 짐승은 나쁜 거야. 계속 막 이렇게 올라와서 그걸 인정하는 게 막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그 인정을 하려면 그거를 엄청 청산해야 돼. 마음을 인정한다는 게 그래 머리로 인정하자 그럼 인정되는 게 야 진짜 난 유튜브에서 가끔 무의식 강의하는 아기들 보면 되게 웃겨. 머리로 인정해 인정했어 되게 장난해? 무의식의 장벽이 얼마나 무섭고 아픈 건지를 알고 그래 인정합시다 인정했어요 뭐, 장난해? 마음 인정하는 게 그렇게 돼? 어떤 마음은 나 같은 경우는 몇 년이 걸려서 인정한 마음도 있어. 막 너무 두렵고 그 마음을 떠올리기만 하면 두렵고 돈 없는 마음 같은 경우 나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돈이 없었잖아. 그럼 빚 내서 하는데 빚을 갚을 날짜는 다가오지 돈은 없지. 미쳐버린 돈 없는 마음이잖아. 너무 두렵고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무시당하고 수치당할까 봐 막 그 아픔을 막 며칠 밤을 새면서 청산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야. 현실에서 그게 엄청 그 인정하기가 근데 돈 없는 마음 인정이 돼. 편안해져 이제 돈 없는 거 생각해도. 그럼 그때 돈이 생겨. 그래서 내고 하나 현실에서 그렇게 청산해 왔거든. 그걸 버리고 머리로 하면 사상 누각이야. 언제 무너질지 몰라. 막 성장해도 마음 위에 단단하게 성장을 안 하는 조직은 무너져. 더군다나 마음 공부하는 단체가 무너지지. 아주 크게 싸우면 크게 무너져. 그러더라. 기본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우리 영채 마을이 막 뭐 엄청 뭐 유명해지고 사람이 많고 막 이런 걸 원하지 않아. 정말 진실하고 정말 거기 가면 정말 아픈 마음 인정해주고 진짜 도가 되고 진짜 깨닫는 곳. 그리고 그걸 원해. 그게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 것이고 진짜 세상에 도움을 주는 곳이니까 그걸 원해. 그게 정석이고 기본이 중요한 거야. 그런 거 다 건너뛰고 대충해서 그럼 엄마가 언제 일에 대해서 니네 일 못한다 뭐 일을 그런 거 없잖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회의는 하지만 하나하나 막 지적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 마음을 보고 일을 하면 그게 좀 어설퍼도 진심이 담기니까 내가 잘 못 가리켜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7년 8년 10년째 나를 따르는 제자 아기들 있잖아. 마스터 아기들이야 뭐 내 밑에서 일을 하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견성 회원들은 나를 따른 아기들 오래된 아기들 있잖아. 그 아기들 왜 따로? 지금이야 헬 엄마가 능력이 좀 되니까 자기들이 아픔을 좀 많이 해결해주고 하지만 옛날에 내가 조금 그 유능하지 못한 스승 열등한 스승이었을 때도 나를 잘 따랐거든. 왜 그러냐면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진심을 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진심으로 자기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려는다는 걸 믿으니까 나를 따르는 거지. 뭐 대단한 능력 그런 게 아니야. 그게 마음이지. 되게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진짜 심하게 올라올 때는 나는 그런 걸 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뭐 그렇게 올라오니까 내가 야, 그때도 봐라. 자격이 없다 할 때 존재를 수치 주는 가해자지. 네. 가해자는 왜 가해자가 돼? 마음을 인정 안 해서. 어떤 마음? 누가 자격이 없다는 그 무의식 속에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주잖아. 그 마음을 인정하면 너는 진짜 자격 없어서 버림받을까 봐. 그걸 보면 너무 두렵고 아프지.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픔이 또 올라오지. 그걸 버리니까 올라올 때 널 덮쳐버리잖아. 맞아요. 진짜 덮쳐버려. 덮쳐버리잖아. 니네가 그게 마음을 보는 그 아픔. 너무 두렵고 아픈 마음 있지. 그게 약자의 아픔이거든. 마음을 인정하면 약자가 될까봐 두려워. 약자가 돼. 마음을 인정하면. 혜나 엄마가
용채님이 우주 최강자가 나한테 왜 맞겠어? 내가 가장 약자니까. 가장 약자니까 가장 사랑이 많으니까. 자기를 사랑하니까. 약자가 됐다는 건 뭐냐면 사랑 안 할 수 없어. 본래를. 내가 너무 약한데 의지해야 되는데 애쓰는 애고가 죽고 나는 이제 할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본래한테 매달리게 돼. 너무 아파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달리게 돼. 그거 제일 약자지. 그러니까 최강자가 온 거야. 최약. 아주아주 약자의 마음. 약자가 돼야 강자가 없는데 그 약자는 뭐야? 마음을 인정할수록 약자가 돼. 왜? 아픈 마음이거든. 인정하다 보면 나중에 인간이 알게 돼.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구나. 그거는 무슨 수치스럽고 열대에 이런 내가 이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게 돼. 깨닫게 돼. 알게 돼. 그냥. 아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마음 인정하고 아픈 느낌 길밖에. 이렇게 돼.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게 돼. 약자지. 그냥 마음만 인정하게 돼. 이제 그때 가장 큰 신에 대한 사랑이 나온 거야. 순조. 그래서 온 거잖아. 니네는 약자가 안 되려고 하는 거야. 니네가 뭘 하려고 하잖아, 자꾸. 그게 강자하는 거야. 그래서 자꾸 애를 쓰게 되잖아요. 그게 강자. 그러면 안 오지. 네. 니네가 하니까 본래가 그러지, 영채님. 그래, 니네가 해봐, 한번. 이러지. 나같이 아파요, 못하겠어요. 이래야 되는데, 그 마음 인정하고. 그러면 용채님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혜라 엄마가 이렇게 성장한 과정을 보면 에고가 죽고 그 자리에 본래 영채의 힘이 채워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중. 지금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용채님이 다 하고. 나는 그냥 그분을 딱 업혀서 가는 거지. 근데 네 애고는 살면 어때? 자기가 막 길을 써. 아무것도 못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 업혀가지 못해. 업혀가려면 제발 좀 인정해, 약자라는 걸. 그거 인정하면 무시당할까 봐, 그치? 그냥 각오를 해야 되니까 무시당하지 뭐. 수치당하지 뭐, 이렇게. 그거 안 느끼려고, 얘네. 아, 그거 어떻게 해야 되고, 얘네.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테라피를 이제 준신님을 하는데 준신님이 이제 민수한테 하고 싶었나 봐요. 그럼 이제 그 말이 없이 나한테 왔어. 그래서 하는데 약간 좀 삐진 투예요, 말투가. 그래서 준신님 어떤 마음 올라왔냐 하더니 민수님한테 못 받아서 좀 버림받은 마음이 올라와서 삐진 마음이 올라온 것 같다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데 그러니까 그 전부터 약간 투가 좀 툴툴거린 투니까 저가 이제 버림받은 마음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버림받은 그래서 그거 덕분에 준식이는 자기 버림받은 마음을 풀긴 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 버림받은 마음을 느껴야 되는데 그 자궁살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와 내가 이렇게 버림받은 평소에는 느낀다고 느끼는데 나도 그걸 안 느끼고 엄청 자궁살로 가버리는 거야. 미움으로 가버리죠. 그냥 나 같은 경우 그냥 죽어버려야 되는 그 그러니까 나를 그동안 제가 사랑해주는 연습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그것을 완전히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나가 봐봐 죽어버려. 이렇게 확 쓸려. 니네가 벌써 거기서 약자가 안 돼. 광자가 되잖아. 약자는 뭐야? 아픔을 느끼면 약자가 되는 거야. 그때 이랬어요. 나 같은 막 울면서 너무 버림받은 아픔 올라온다. 내가 막 열등이 아픔 올라온다. 이러면 준식이 이렇게 확 녹으면서 미안하다 막 이럴 텐데 그런 약자가 돼주기 싫은 거야. 니는. 그러면서 강자를 해. 강자는 뭐야? 미움 쓰는 게 강자야. 남을 공격하는 건 두려우니까 강자를 그게 더 비겁해. 차라리 남을 공격하든지 어?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얘기할 수 있냐고 막 화를 내든지 그것도 두려워서 못하니까 나를 공격해. 제일 불쌍한 나. 만만한 게 나야. 나는 내가 공격해도 나를 어떻게 못하니까 제일 비겁해 니네. 거기서 미움 쓰잖아. 미움은 강자가 쓰는 건데 그래서 강자를 해버려. 가해자. 저도 되게 깜짝 놀랐어. 와 내가 와 나 이 정도로 나를 엄청 많이 청산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엄청 가해하는 마음이 크구나. 그 가해자로 사는 거야 니네가. 남과 특히 제일 비겁한 게 나를 가해. 남한테는 가해하면 당할까봐 두려우니까 또 약자 돼야 되지. 그러니까 약자 안 되는 방향으로 가. 강자 되는 피해자 안 되고 가해자 되는 방향으로 가. 그게 뭐야? 미움 쓰는 거야. 나 공격하고 남 공격. 근데 남 공격도 못해. 너무 가해자가 세나기는. 왜냐면 난 가해자 했다가 또 그쪽에서 뭐라고 하면 난 또 약자 해야 돼. 그러니까 약자 죽어도 안 하겠다고 자기만 공격해. 그냥 너덜너덜하게 만들어. 제가 아픔을 안 들어간다기는 무조건 약자 하기 싫은 거야. 아픔이 약자거든요. 혜라 엄마는 어느 정도 강자를 썼냐면 얘들아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장학금도 받고 알바했어. 잠 3시간 자고 그 쌍꺼풀 쏟으면서 돈 막 그 당시에 그 대졸 초봉이 초임이 40만 원인데 나 막 120, 막 130씩 벌고 다녔어. 그러면서 알바하면서요? 그러니까는 이제 막 몸도 아프고 막 이러잖아. 단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이게 막 얼마나 강자인지 그 자존심상에서 아픈 모습 절대 안 보이고 얼굴 화장 두껍게 하고 만약에 이제 좀 몸이 안 좋고 그러면 엄청 셌어. 그런 것들이 절대 약자로 보이는 거는 요만큼도 인정을 안 하고 심지어는 옛날에 남자친구가 나 아플 때 왔거든? 얼굴이 막 정말 맛이 갈 정도로 많이 아파서 왔는데 진짜 걔 불쌍해 생각해보면 나 아플 때 왔다고 때렸어. 잠 옷 입고 막 진짜 너무 몸이 얼굴이 노랗고 막 이런 데 왔다고 너무 화가 나서 때렸어. 그러니까 완벽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 어느 정도 정상이 아니냐면 귀걸이, 목걸이 이렇게 딱 성장하고 딱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만약에 미티나 선짜리도 그걸 안 하고 대충 그런 건 없어. 예사정에 항상 키릴에다가 이렇게 딱 팬츠 스커트 막 이러고 아주 그냥 되게 강박적으로 그랬어. 그렇게 강자였어. 근데 이 공부하고 나서 내가 어느 정도 약자를 인정하냐. 너희들 앞에서 그때 니네 속삭에서 아프다고 막 울고 풀었잖아. 아주 약자 해버리잖아. 내 아픔을 그냥 인정해버리잖아. 그리고 막 너무 몸이 아프거나 그럴 때 내가 제자도 불러갖고 그냥 아프다고 막 발다리 주물러라 그러고 막 발 손발 따라 그러고 있지. 옛날 같으면 그런 일 있을 수가 없어. 엄마 아빠한테도 내가 아픈 모습을 잘 안 보여.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진 않아. 그냥 병원 가서 혼자 참고 약 먹고 그냥 말고 그런 거 없어. 특히 우리 엄마한테는 엄마가 거의 나한테 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막 엄마 역할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독하게 그런 애고였어. 근데 지금은 내가 막 아프면 막 애기들 불러서 막 손발 중두개 하고 막 따게 하고 막 아프다고 하고 막 타잖아. 마음이 아프면 니네한테 막 풀고 막 쓰잖아. 막 아픔을 약자가 되잖아 니네한테도. 내가 부탁도 하고 막 이렇게. 그게 얼마나 편하겠니 약자랑. 니네는 쉬지를 못하는 거야. 계속 강자만 애쓰지. 그렇게 막 자기 공격하지. 얘가 엄청 힘들어. 막 미움 쓰는 거 다 받아줘야 되지. 막 애쓰면서 일해야 되지. 남 눈치 봐야 돼. 정말 죽을 지경을 만들어놨어. 그냥 아프면 아파요 이렇게 해서 애기로 해서 쉬어줘야 돼. 그때가 쉬는 거야. 그걸 못한. 맞아. 진짜 쉬지도 못하고. 저도 진짜 안 아팠어요. 안 아프지 아예. 안 아팠어요 진짜. 그러다가 막 몇 년에 한 번씩 죽도록 아파요. 막 열을 철철 끓고 막 그렇게 막 가끔 아팠고 수영 전에도 안 아팠어요. 진짜 안 아팠어요. 참는 거야. 막강하게 참는 거야. 그게 강자야. 강자. 참아. 그래서 은근과 끈기로 살기를 참고. 맞아. 그리고 사실 저는 또 그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집이 못 사는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알바를 했어요. 주말 그 학교 다니고 주말에 알바를 했어. 쉬면 안 된다 있는 거야. 나는 뭔가 나를 계속 공격해 줘야 돼. 강자로 살아야 돼. 왜 너무 두려워서 그래. 너희들이 사실은 열등이 아기들이 쓸모없는 마음 가진 아기들이 자기들이 약자로 산다고 생각하지. 헤라 엄마가 보기에는 우주 최강자로 살아. 끊임없이 가해를 하면서 야 강자가 막 미워하지 약자가 미워하는 거 보지 약자는 아빠 이렇게 울면 약자거든. 니네는 최강자를 해. 계속 가해하지. 계속 일하지. 계속 애쓰지. 계속 눈치 보지. 계속 너희를 압박해 주고 적절하게 계속 그러고 있잖아. 얼마나 강자 가해자를 계속 써 니네가. 쉬지를 못하잖아. 그러면서 자기들 입으로 약자래. 웃기네. 해라마 봐. 해로만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래도 그걸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쉬어준단 말이야. 약자를 솔직하단 말이야. 애쓰지 않아. 그 마음이 올라와서 우리 혜준이 봐. 약자 마음이지. 버림받은 마음이. 준식 아기한테 버림받은 약자 마음 올라왔잖아. 아픔. 그러면 바로 약자가 돼서 진짜 너무 아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울어버리면 힐링돼. 그 사람도 애기 나 같은 분이 애기처럼 울어버려 거기서. 그러면은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뭐 잘못됐다 막 이러면 너도 힐링되고 같이 힐링돼버리거든. 근데 거기서 그 약자가 안 되는 거야. 강자가 돼서 자기 공격하고 또 막 참고 막 더 잘하려고 애쓰고 더 피곤하지. 못하면 못한다고 열등해서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하고 아픔을 인정해야 되는데 버림받기 싫어서 더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두려움이 많이 올라오는 아기들은 애고들은 보면 자기가 약자라고 열등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는 짓을 보면 강자야. 두렵다고 하면서 남을 버리잖아. 혜란 엄마 보면서 너 무서워 하고서 내가 가도 무서워 하고 도망가고 날 버리면 자기가 날 버렸으니까 강자지. 근데 두려워서 버렸으면 이러면서 그렇잖아. 가해자 피해자가 하나라고. 피해자 마음 느끼면서 가해자를 하고 약자 마음 느끼면서 강자를 하는 거야. 그걸 마음을 인정 안 할 때는 인정해야 돼. 착각, 엄청 착각하고 있는. 정반대로. 그래서 자기들이 나를 버리고 막 나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해놓고서 자기들이 약자라고 거꾸른 거야 얘들아 니네. 해라 엄마는 그냥 마음 인정하고 그냥 아파요 그냥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쉬는 거야 몸 이렇게 몸과 마음이 쉬는 거야. 그리고 일을 할 때도 내가 하지 않자 영채님이 하니까 과제나 쉬는데 뭐 이 애고도 그냥 놔버리니까. 근데 너무 두려운 거지 니네 약자하는 게. 그래서 못하는 거야. 내가 알아. 옛날에 나도 그랬거든. 그때마다 두려움을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한데 니네 또 두려움 무시하고 살기로다가 이제 두려움 인정 안 하고서 공격성을 또 가해자를 잡고 있지. 아니요 어떻게 하면 강자할까만 아주 연구를 해갖고 잠재의식. 근데 그 진짜 그게 표면적으로 그게 강자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를 인식 못하니 그게 더 아픔을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해자를 모르는 거지. 아 연지 너도 맨날 두렵대. 내가 너 혼내키냐 때리냐. 근데 해라 엄마 두렵다고 하면서 도망다니는데 날 버려. 버리는 사람이 가해자지. 내가 피해자고. 근데 자기는 피해자고 내가 가해자로 느껴. 맞아요. 강자 약자 그렇지. 이상하게 인식하는 거야 자꾸. 맨날 거꾸로 인식. 마음을 아픈 마음을 인정을 안 해주나 특히 약자의 아픔 버림받을까 두려워 아픈 마음을 인정을 안 해주면 거꾸로 해. 맞아. 근데 그게 두려움이 올라오니까 그게 내가 피해자라고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람들 그 상담할 때도 수행자들 상담할 때도 두려움이 센 아기일수록 가해하잖아. 그렇잖아. 말 안 들어주고, 그렇지. 두렵다고 하면서 다 니네 한 말 다 버리고. 왜 그래? 자기는 약자, 피해자라고 느끼면서 두려우니까 이렇게 잡고 있는 거야. 이 두려움을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아픔, 자기 마음 보는 아픔을 인정을 해주면 그 다음에 마음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마음을 안 써주는 거지. 너무 두렵다면서 마음을 버리면서 상대 마음 버리고 내 마음 버리고. 그게 오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쓸모없는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하는데 특히 쓸모없는 마음에 대해서는 그 두려움이 큰 거야. 쓸모없는 마음을 보는 그 막 두려움이 너무 아픈 거야. 너무 크면 아프거든. 두려움이 사실 조금 두려우면 아프지 않아. 그러니까 쉽게 인정이 되는데 너무 크면 너무 아프잖아 그 두려움이.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쓸모없는 마음을 인정을 못 해줘. 그게 뜨면 바로 두려움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아픔이 뜨니까 이것도 인정을 못 해. 당연히 쓸모없는 마음 인정 못 하지. 그러니까 이 쓸모없는 마음이 올라오면 완전히 덮치는 거야. 평소 때는 다 버려. 아예 안 느끼다가 한 번 올라오면 덮쳐버려. 이런 식이야. 마음을 인정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쓸모없는 마음 올라왔다 인정하면 내려가고 쉽게 올라오고 쉽게 내려가 이렇게 하면서 이게 서서히 내려가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를 못하는 거야. 인정을 안 해줘서 쓸모없는 마음을 보는 두려움 버림받을까 봐 저걸 인정해서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고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나도 그게 참 힘들었던 게 뭐냐면 쓸모없는 마음 되게 올라왔거든. 니네가 예전에 헐크처럼 공부가 안 될 때 지금은 내가 에고의 속성을 알아.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려주는 게 스승의 미덕이고 기다려줘야 된다는 걸 알아. 근데 그때는 빨리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내가 나가는 진도 속도를 보면 금방 되는데 애들이 속도가 너무 여기가 느린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나는 니들은 내가 우월이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열등이를 느낀 거야. 아니 스승으로 쓸모없네. 쟤들은 빨리 못해주네. 열등이를 느끼지. 왜 못 닦아주지? 왜 이거 강의를 그렇게 하고 하는데도 왜 쟤들을 못 고쳐주지? 되게 쓸모없는 마음이 올라서 니네한테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거야. 이걸 인정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 거. 뭐야, 헤라님 있으나마나 우리가 공부가 이렇게 느린 거 보니까 어? 저 사람 뭐 필요 없네? 이렇게 느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쓸모, 내가 이 쓸모없는 마음을 인정하면 쓸모없는 스승이 되고 니네한테 버림받을 것 같은 거. 그냥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너무 두려우니까. 근데 그게 되게 크게 느꼈었거든. 신선하다. 진짜. 저희가 헤라님 다 그런 거는 달려가. 우리는 기어가. 이러니까 우리 어떡하나. 근데 나는 너희들을 가리키니까 네. 너희들을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내가. 네. 근데 내가 가는 만큼 니네가 못 따라와주면 나는 나로서 책임감이 있고 스승으로서 그게 있잖아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너희들한테 인정 못 받을까봐 두렵고 빨리빨리 공부를 못 시켜준다고 느껴서 예를 들어 이거야 너는 수학을 무지 잘하는 선생님이야 근데 아이들을 가리켜 아이들이 더럽게 공부를 못해 그러면 아이들은 아무리 선생님이 수학을 잘해도 자기들을 잘 가르쳐줘 저 사람은 수학을 좀 못해도 나를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원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그게 엄청 힘들었다니까 쓸모없는 마음이죠 하는 게 스승으로 쓸모없는 마음 버림받은 마음 그리고 내가 옛날에 왔던 제자 중에 막 그 세션도 해주고 막 되게 도와줬단 말이야 그리고 막 비용도 안 받고 막 그런 거 다 해주고 근데 그 아기가 테레비에서 이제 우리 사건이 있었잖아 되게 오해받고 막 우리 단체 처맞을 때 억울하게 막 당하는 사건이 생기니까 가해자로 딱 돌변해서 나한테 그렇게 이쁘게 굴고 내 말 잘 듣고 막 이러던 아기가 그리고 나를 고발을 했잖아 근데 갔는데 뭐 물론 무혐의로 밝혀지지 자기가 막 내가 그 돈 아픈 안 받고 해주고 자기가 고맙다고 막 이 은혜를 어떻게 갚냐 해서 막 댓글도 올렸으니까 그런 거 보고 그렇게 됐지만 막 그럴 때 그때도 굉장히 어떤 마음이 올라왔냐면 그 열등의 아픔 내가 어떻게 해줘도 내가 이렇게 잘해준 아기도 나를 이렇게 버리고 나를 이렇게 수치주고 무시하고 이렇게 되는데 엄청 두려움이 올랐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구나 아무리 잘해줘도 끝내는 이렇게 되는구나 배신당하는구나 너무 스승이 무서웠던 것 같아 그때 내가 내려놓을까 생각을 했어 너무 배신감이 올라오고 심지어 내가 너무 배신감이 올라서 그 형사분한테 그 아기한테 전화하라고 그것도 소송 내서 나한테 돈 요구한 금액이 560인가 뭐 이래 560만 뭐 5억도 아니고 500억도 아니고 5천만원도 아니고 560만원 그거 받자고 소송을 했으니 걔 데리고 오라고 내가 그 돈 줄 수도 있다 데리고 와서 내 얼굴 보면서도 그런 말 하나 내가 저를 미워서 일부러 그랬다고 하나 데리고 와 보라고 내가 말 그랬어 막 배신감과 아픔과 죽고 싶은 마음까지 다 뜨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는 스승의 소질이 없어 내가 걔를 되게 이뻐하고 잘해주고 걔도 날 따랐던 아기니까 그렇게 배신하니까 막 이런 생각 내가 이렇게 잘해준 애도 이러는데 다 날 버릴 거고 내가 스승으로서 자격이 없고 자질이 없는가 봐 이렇게 열등의 아픔이 올라오면서 접으려고 했었지 내가 그때 다 내려놓고 나도 엄청 근데 그 마음을 보는 게 너무 두려웠다는 걸 알았어 배신당한 아픔 그 열등 내가 아무리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던 열등의 아픔 너무 두려워서 안 봤더니 현실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야. 그 마음을 버리고 안 봤더니. 그때 엄청 그것 때문에 되게 마음이 그랬거든. 차라리 뭐 나를 그냥 미워해 뭐 이런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되게 사랑하고 믿었던 제자니까 배신감이 더 느껴지겠지. 근데 이제 그 후에 또 나를 되게 따르고 사랑하는 아기들이 또 나한테 되게 나 없으면 못 산다 막 이렇게 막 메일도 보내고 막 이런 덕분에 내가 이제 다시 이제 스승 역할하고 일을 하는 걸 이어왔지만 누구나 모든 일을 할 때 다 뜬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니네는 헤라 엄마는 유능하고 니네가 보기에 자신감 있고 하니까 뭐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야 나는 마음이 없냐 나도 지독한 열등이 개살기에 성살기 아픔이잖아 엄청 올라오는데 차이점이 뭐냐 나는 기꺼이 그냥 나를 던져서 낮아져 그냥 못한다고 막 누가 나한테 와서 응? 못 가르치다고 내가 나는 그래 눈 보고 아예 수행자한테 미안하다 내가 열등해서 와 스승이 이게 이것도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조금 더 돌 닦아서 아가 다음에 내가 해줄게 이렇게 얘기해 그냥
아예 그냥 확 그냥 나를 던져버려. 그러니까 나한테 솔직하니까 당당해 보이는 거야. 그걸 숨겨. 그래서 아닌 척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얼마나 찌질하고 내 자신이 이렇게 줄어든다 아가? 차라리 나를 그냥 인정해 있는 그대로 나 그래 나 이렇게 무능해 그냥 인정해 나 민수보다 못해요 아, 나 열등해 이러면 차라리 당당해. 그 순간은 아픈데 그 상대도 미안해요. 그리고 나는 또 절치부심하고 더 노력하고. 근데 마음을 인정 안 하면 점점 거기서 또 사람이 움츠러드는 거야 아가. 너희들은 움츠러들까봐 인정 안 하는데 거꾸로다 이 말이에요. 혜라 엄마도 그게 다 있었단 말이야. 엄청난 그 아픔의 세월이. 근데 그걸 다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였어.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 어떤 아가가 나한테 덤볐어. 네가 스승이냐 이렇게 똑바로 해라. 꽤 오래된 일이요. 그래서 내가 빌었어. 미안하다. 스승으로 잘못해서 미안하다. 마음에 안 들면 떠나라. 내가 또 최선을 다했나 이것밖에 못 해주겠다. 그랬어. 사과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엄청 수치 준 거지. 엄청 수치 준 거야. 그때 막 수치당한 아픔에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내가 너무 괴로워하면서 아 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막 이렇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전해 들었어. 나중에 그 친구한테 그 친구의 친구가 이렇게 전해 들었는데 자기 되게 혜라 엄마한테 그때 대들었는데 혜라 엄마가 그렇게 딱 하는 거 보고 되게 감동했다. 그렇게 인정할 줄 몰랐다. 일부러 이제 싸우려고 덤빈 것 같아 이야기가. 근데 내가 딱 그래 나 열등하고 무능하다 미안하다 딱 자격이 없다 이렇게 내가 꺾으니까 이야기는 그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렵다는 걸 아는 거야. 참 어려운데 그렇게 꺾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래. 나중에 들었어 그 말 이제.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내가 수치당한 아픔이. 근데 그거를 갖다 인정을 안 하면 어떻게 되니? 더 괴로운 거야. 계속 그 마음과 싸. 계속 자격 없어. 넌 자격 없어. 올라올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근데 못하지. 그 자격 없는 그 아픔을 딱 인정하고 꺾어버려야. 그래야 그 다음에 자격 없는 사람한테는 내가 가라. 내가 그러잖아. 우리 아기들한테 혜라 엄마가 자격 없게 느껴지고, 너의 스승으로 자격이 없게 느껴지고. 훌륭하지 않은 것 같고 그릇이 짜딱 느껴지면 진짜 훌륭하신 분 차한테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되는 거야. 내가 그 결론을 내려서 나를 좋아하고 믿고 혜라 엄마한테 저렇게 되고 싶고 스승으로 존경해 그런 아기들을 가르치면 되지.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나. 그런 결론이 났어. 그렇잖아. 그냥 수치당함을 인정하고 그러면 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때 받아들여야 돼 모든 걸.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야. 정말로 자격 없어서 그런 게 온 게 아니라 내 속에 그 마음이 있는데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딱 현실에서 온 거야. 똑같아. 니네 속에 쓸모없다 마음이 없으면 자꾸 현실이 와. 쓸모없는 것 같이 느껴지. 해결책은 현실에서 열심히 해서. 니네는 지금 수행을 몇 년을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현실에서 그걸 받아들여. 쓸모없는 말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진인사 대처면 마음을 써서 해주고 그때도 쓸모없다 그러면 그 아픔 또 느껴주는 거야. 그치? 될 때까지 아픔을 느끼면 돼. 버림받은 아픔이. 쓸모없어서 버림받은 아픔. 그러면 언젠가는 구원이 와. 어떻게? 쓸모있다고 네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주는 사람이 늘고 인정받게 되고 그때 네가 인정하게 돼.